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월 16일 주일 237 중직자 515명이 임직 으로 세워졌습니다. 보통 임직할 때 목사님들이 그 머리에 안수자에게 안수위원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임직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그 모임에 이제 미션하면 갔는데 왜 임직자들만 얘기합니까? 저는 머리에 안수도 안 받고 기름도 안 받았는데 성도인데 집사인데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수예배 들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임직 받은 분들이 있고 이번에 515명이 임직을 받았고 또 앞으로 성장되어져서 임직 받을 렘넌트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임직 받은 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할 때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어떤 일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그 임직에 대한 직분에 대한 새로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직은 물론 모든 성도가 다 표현되는 거지만 임직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사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임직 받은 분들이 237 중직자지만 제일 중요한 3.1절을 통한 스타트만 또 4천망대 이 복음운동에 요즘 계속 나오는 망대 세우는 개인의 망대, 지역의 망대, 직장의 망대, 사업장의 망대, 장사하는 곳의 망대, 복음 전하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음직에 대한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교구에 그 이제 장사하는 분을 이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아니죠. 집사님은 권사님은 파수꾼이다. 반말했었는데 파수꾼에다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 아니죠. 장사하는 곳 과일 가게인데 하고 이제 주일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기존 교인인데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전도 방법은 다른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가족들이 지금 우리 교회 7명 나온대요. 어른 4명인가 아이 뭐 3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가족 친지겠죠. 한 번 나올 때마다 10만 원씩 5,300만 원을 투자했어요. 1년 동안. 내년까지 1억 얼마를 투자하겠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말고 가족 친지를 한 달에 한 번 말고 매주 10만 원씩. 1년 5,300만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미쳤어. 아니 이분들은 그냥 돈 없이 그냥 전도하라는데 전도 안 하는데 뻗어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라는데 전도도 안 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만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천사가 흠모할 만한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중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 말씀도 보면 237 선교 시대, 237 선교란 말 자체가 복음과 전도, 선교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라면 전도, 선교도 모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청년분들 두고 보세요. 아멘 안 하는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가 모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 선교의 원팀, 바울의 대표적인 그 축복들이잖아요. 민족과 또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태국도 한 8년째 가보고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뭐 필리핀, 중국 주로 태국하고 이렇게 인도네시아 제 담당은 동남아시아입니다. 생긴 것도 동남아시아 생겼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관계는 지역에서 만날 때 이렇게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금희하고 전영수는 집에 가면 싸울 일 많습니다. 이금희는 참고로 저희 집사람입니다. 가족은 뭐 순간순간입니다. 그만큼 선교는 원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선교의 동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 또 기도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수하고 여러분이 사무엘 상 16장 13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머리 안수할 때도 기름을 부을 날만은 기름을 바르는 거거든요. 부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신의 영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워라. 그게 다윗이거든요. 기름 부을 때 머리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게 아론인 거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임명할 때도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때도 엘리야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도 선지자, 제사장, 왕 특별한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특별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죄의 문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받을 때 머리에 안수할 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직분에 대한 중요한 구별된 축복이 기름 부을 때, 안수할 때 그것이 임하게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더 구체적으로 뭐 선지자 제사장은 일반적인 이제 저희와 같이 사람에게 됐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실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삼중직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게 구약의 선지자에 예언하는데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해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에게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니라.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에 대한 예언도 하게 되어지는데 시편 110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해 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에게도 기름 부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 역할할 이 제사장 이 선지자에게도 기름 붓게 되어지고 또 왕에게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또 시편 2편 6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렇게 표현, 왕에 오실 것을 대한 예표를 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아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칭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락방 초창기 때 우리 얘기했거든요. 나는 뭐 시대적인 메신저야, 뭐 나는 이 시대의 뭐 중직자야.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라졌어. 나는 이 시대의 뭐 청년 선교사 그런 것에는 지도세도 없이 사라졌어. 누가 뭐라고 그랬나? 자기가 그렇게 해버리는데. 불러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나는 세계복음화야 할 사람이야. 자기가 자칭. 이 시대에도 막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인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 지칭하기를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자기 자신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본인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물론 이거는 사도바울이 얘기했지만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라는 부분들은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딱 뽑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왕권에 대해서 분명히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자칭 차세대 뭐 차기 대권 후보 나와가지고 다 떨어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통령 누가 세우겠대?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좀 썰렁하네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물론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 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건 여러분 다 아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란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제사장이란 말은 죄의 형벌과 죄의 두려움과 죄의 대가로부터 우리를 대속하신 분.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데 표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 영수 씨가 내 인생을 샀어요. 영수 씨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빵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가지고는 말짱 도루묵이지 뭐. 그것도 엄청난데 당신 하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드라마도 보면 내가 노처녀였는데 연하인 당신이 나를 이 노처녀를 평생 혼자 살 수 있었는데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아, 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줬어. 그러놓고서는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밥도 안 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속했다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죽음, 죄의 형벌, 죄의 고통, 죄로 인한 죽음, 죄로 인한 지옥의 문제를 대신 완전히 당신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지 않도록 했다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대가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죄의 죽음으로부터 죄의 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왕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그 결과로 고통이 이르게 했던 그 사단의 권한을 깨버렸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8.15 광복절에 특사하잖아요. 그죠? 경제사범이든 재질이 나쁜 사람이든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몇십 년 살아야 되는데 사면됐잖아요. 원래는 감옥에 살게 되어지면 꼬리표 달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꼬리표 평생 사형수 말할 것도 없고 범죄자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보다 엄청난 범죄를 골로새 2장 13, 15절에 보면 지워버리고 너 죄인이야. 너 가문의 영점을 생각하지. 너 완전히 뭐 불교에서 말하는 성추심이 말하는 것처럼 너의 집의 업보는 수미산을 넘는 것처럼 해결이 안 돼. 너는 가문에 완전히 안 돼. 너는 안 돼. 그 썼던 증서를 지워버리고 죄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게 사면 정도가 아니라 범죄 이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범죄 이력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범죄 이력이 있는지. 엄청난 거예요. 선지자에게 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제사장의 기름 부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왕의 기름 부을 때 물론 궁극적인 것은 사단이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말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왕권을 전 우주를 다니는 왕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는 이 왕권이 임직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임하는 거고 장로에게 임하는 거고 권사에게 안수집사에게 임하는 건데 이 내용을 빼버리고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가운 입었어. 흑암이 벌벌 떨지 않습니다. 저주가 안 떠나갑니다.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얘기하겠어요? 우리 집에서 얘기하지. 절대 설교할 때 인상 쓰지 말아라. 그 힘들게 온 성도들한테 인상 쓰고 소리 지르는데 당신이 그런 교회니까 가만히 붙어있지 다른 데 갔으면 다 도망간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 소리 질러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오는 안수할 때 기름 부을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 나중에 성도 렘넌트를 나중에 얘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외감 갖지 마시고 이따 얘기할 테니까 그 임할 때 오는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진 축복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걸 없이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는 안수집사야 껍데기만 가지고 가운 입고 사단이 뺨을 확 때립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네 같은 게 무슨 권사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임을 믿음에 확실히 선포하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는 거잖아요. 반석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망대거든요. 내 안에 망대거든요. 그리고 천국 열쇠란 말은 지금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내 안에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 아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그가 나를 기름 부으사 이런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권사다. 이번 임직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임직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축복과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받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직받은 자의 권세. 임직받은 자에게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임직 때 여러분 뭐 선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대교권 너무 많아서 선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제 공식상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 너무 많아가지고 선물 못 드렸어요. 근데 권세는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도 현금이 중요해요. 권세를 드리겠습니다. 권세를. 여러분 임직 받을 때 개인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런 얘기는 지금은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전에 그게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가문에서 목사가 나왔어? 가문의 영광이네. 우리 가문에서 장로가 나왔어? 이 가문에 어쩌다가? 네, 이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통해서 너로 인하여서 가문과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임직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세계의 흑암과 재앙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이미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가끔 영적으로 참 힘든 분들은 임직받을 때 굉장히 영적 싸움 싸우는 분도 있어요.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 그거를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구약의 이사야 61장을 인용을 잘 하거든요.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고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신 예수님 대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떡할 거예요. 대신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대사랑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삼중직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중직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권사,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목사,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장로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어쩌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오늘도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전사님 중에 한 분 전사님 됐는데 남편이 많이 바뀌었대. 봐요. 그 직분이 축복의 통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청년부나 우리 딸들이 세 명이 있거든요. 청년부나 이제 성도나 집사들 그리고 이제 약간 헷갈리는 동포 성도도 있는데 방문할거나 임직 안 받았는데 그리고 임직 안 받은 분 중에 죄송하지만 장로에서 권세에 떨어져가지고 안식사에 떨어져가지고 신음시름 이렇게 굉장히 힘든 분도 있어요. 또 안식사에서 계속 장로 안 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분들? 큰일 났네. 권세가 없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의된 백성이니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물론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모든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주는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 집사 모든 사람에게도 만인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려고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뭐라고 되냐면 거짓이 없으니 너희도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니라. 장로가 아닐지라도 목사가 아닐지라도 권사가 아닐지라도 안수집사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속에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도 죄와 사단과 저주와 멸망을 꺾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하면 사천방대의 축복을 누립시다. 또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은 이제 감사하고 기쁜데 이제 하나 이런 체하는 인사를 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조금 그렇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있니?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 엄청납니다. 생각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사천망대인데
다락방하는 교회, 예원교회, 유광스물을 통해서 그렇게 듣는데 복음과 전도는 모든 것이라는데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야, 나는 그렇게 못할게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매주 10만 원씩 준다는 게 65만 원씩 매주 나가더만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또 혹시 또 이상하게 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마음, 영혼권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돈도 안 내면서 전도도 안 하면 그럼 좀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 우리 교구에서 어떤 이제 그 여자 권사님이 이제 이번에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받기 전에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받기 전에도 힘들어하고 과정 대단하셔요. 여자 장로님 되셨는데 헌금을 다 하셨어요. 헌금을 다 조건이 딱 맞도록 부합하도록 하시고 마지막 헌금도 다 하셨어요. 참 혼자 벌어서. 근데 이제 임직 받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제 많이 우시고 임직 받고 나서도 무슨 생각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네 같은 게 무슨 장로냐? 너 뭐 남편이나 자녀들 간부에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설교 중이니까 리얼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야 손가락 지난다 야. 그걸 이렇게 듣다가 나는 포럼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아 아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장로로 기운 부름 받았는데 이게 아니지. 떳떳해야지, 당당해야지, 정체성 가지고 있어야지. 단순하게 나는 장로야 이거 말고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았을까? 어쩌다가 장로가 됐을 장로가 됐? 그게 과거 속에 남편으로 일어난 가정으로 일어난 흑암이 완전히 꺾인 거고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따가 내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있는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노예되어지고 갇히고 노예였던 자기 틀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살을 한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당당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떤 분도 장로 우리 여자분이 받았는데 남편과 가정을 가문을 위해서 정말 싸우면서 피 튀기는 전쟁하면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물론 뭐 잘 받은 분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았다, 임직 받았다,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은 자의 축복, 회복입니다. 기름 부은 자의 회복.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임한 이유, 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당연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저는 오늘 임직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메시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그 포로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이미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지만 남겨져 있는 체질 속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더 전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본문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뭐 그렇게 억지로 좀 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언약까지는 사실은 언약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갇혔던 부분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져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해방되어서 이제 들어올 것에 대한 1차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나중에는 실제 12가지 문제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로서는 전도자인 우리가, 임직받은 우리가 이 내면의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복음 운동이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자유합니까? 저는 자유한 것 같아요. 예,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긴장되더라고 이게.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된 삶에서의 귀환인데요. 물론 이게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것이 뭔가면 이제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저희 집 사람을. 근데 보통 이제 교구에서 보면 아우 사모님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현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뭐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보면 아,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둘째가 이제 여자로는 첫째고 이제 자녀는 둘째 고등학교 때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걔한테 그랬대. 야 너희 아빠 굉장히 오래됐죠. 너희 아빠 집에서 되게 거룩하고 엄마시지 그랬더니 걔가 이제 지금 이제 청년부 뭐 29 됐으니까 누구랑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네 너희 아빠 고등학교 때 걔 고등학교 때 너희 아빠 되게 거룩하시고 근엄하시고 말이 없지. 목사님 같이 그랬더니 네?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보여. 그러면 우리 이금희는 집사람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아니 자네요. 근데 저는 달려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거든. 근데 그때 내가 양복 입은 거 아니야. 추리닝 입고. 제가 이제 묻자고는 얘기인데 바울은 어느 정도 자유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했다. 율법 있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 이방인, 천박 직종 자유했다. 근데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이 표현을 좀 어떻게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포로되었던 것이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뭐랍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포로되어 있는 거니까. 완전 누리셔야 됩니다. 완전 해방.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말은 레위기에 말하면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7년 되면 안식년인데 희년은 뭐냐면 7년을 7번 해가지고 49년 지나서 50년 된 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을 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노예로 끌려갔다. 평생 노예가 돼야 되는데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노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집에 가게 만드는 거라. 완전 자유. 빚진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일부러 빚지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빚을 졌다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희년에 완전히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도 우리는 뭐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 한을 가지고 가 이렇게 남북 고향에 대한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됐을 때 가족을 상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님 얼굴 모릅니다. 근데 내가 다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어머니를 부를 수 있고 엄마 아빠를 다시 살 수 있다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희년이란 말 자체는 완전 해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 자유를 얻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막지라는 말은 아니고 앉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가세요. 그냥 가면 돼. 얼굴 뻔뻔하게 죄만 짓고 돌아가는 거 말고 죄 안 지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지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피를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누리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면제,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을 해결해 오신 거 아닙니다. 중독과 공황장애, 부부관계 이것은 예수 안 믿어도 중독이 치유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안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그리스도거든요. 그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우리가 잘하는 삼부삼 중에 삼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린 치유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들으라고 어떤 장로님이 상담 심리 공부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로님 마치 내가 시계가 있는데 시계 모르지만 전문가가 열어보면 회로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담이라는 것이 심리라는 것이 이렇게 분해해버리면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목사님 상담 공부했어요? 아니 나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리스도도 조금 말아. 무슨 말이냐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사실 자꾸 믿어지면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중독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름 부은 자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갇혔던 모든 것으로부터 포로됐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있잖아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 속에 다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표현하자면 마음이 상한 자 이거는 사실 포로되어 가지고 80년, 70년의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는 뭐 청년들 같은 게 뭐 10년, 20년 부모님 사랑하고 상처라 그러는데 바벨론에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찌들었겠어요. 얼마나 갇혀있고 짱아찌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거라. 왜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나음을 입었고 마태복음 8장 10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실 건 없잖아요. 위로부터 회복이 파워가 오게 되어지면 치유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걸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축복입니다. 전에는 나는 그랬어요. 아이고 권사님이 뭐 이렇게 뭐 영적 문제고 뭐 이렇게 뭐하니? 근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청년들 느긋하게 가세요. 아직 살 날이 많아요.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다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다 된 것처럼 하다가 너무 넘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이라는 말은 그런 가난이 아니라 너무 상심되어져서 그 정말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임직자로서 우리에게 받은 기름 부음이란 말은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을 받은 그 권위가 엄청나는 사실을 누리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기름 받은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신 이 회복의 축복이 다른 사람을 먼저 갇힌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목사님 부르지 마세요. 저는 치유받아야 되니까요. 전도 이전에 치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포로된 게 많고 갇힌 게 너무 많고 슬픈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캠프 안 할 테니까 목사님 저는 집중해야 돼.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걸 하면서 하는 거 하면서.
그건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면서 치유받고 또 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나는요 평생 그거 할 거예요. 치유 안 됐으니까 저는 복음 안 전할 거 이런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래서 갇힌 곳에서 놓임을 틀을 깨세요. 하나님 틀을 깨도록 하겠죠. 좀 위험한 얘기인데요. 저는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 신방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새 가족이 오셨는데 외국에서 국적이 호주 국적이에요. 여자분인데 60대 중반 부분인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새 가족 신방했는데 그러고서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회집 갔지? 근데 맥주를 하나 시키는 거예요. 신방 갔는데 신방에 밥을 먹. 나 그 처음 목격했어.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 다른 데는 괜찮은데 신방 가가지고 지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타락하는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정도 무슨 말이 알겠죠? 아 말이 어렵다. 같이 지금 너무 틀에 바뀌죠. 저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우 전 안. 자 넘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갇히지 마세요. 마음은 여세요. 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탁 틀을 깨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제 대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 죄란 말은 이게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극 보면 왕이 죽었을 때 이게 삼베 옷을 입고 모자도 이런 거 쓰잖아요. 왕관을 벗어버리게 쓰잖아요. 그 죄란 말은 너무 슬퍼서 너무 슬픈 인생이라 이 모자를 슬픈 모자를 쓴 그런 걸 표현해요. 그게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개가 그 죄를 쓰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버리고 마치 신부가 머리 바보스럽게 여기 뭐 이렇게 탁 쓴 것처럼 기쁨의 그 화관을 딱 주는 거죠. 왕비 뭐죠? 무슨 뭐죠? 그 여러분 그 여자분들 그 갑자기 생각나네. 미스 유니버시아 있잖아요. 그 진선미 할 때 왕관 쓰잖아요. 어렵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봐. 화관을 주고 그 재질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장로님들 가운 입잖아요. 가운 목사 가운 있잖아요. 찬송의 옷을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옷을 슬펐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찬송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든 이제 말씀 맞추는데 제일 전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 부끄러운 게 뭔가면은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꼭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 꼭 화구에 들어갈 때 가운을 입으라 그래요. 꼭 이렇게 이제 가운을 입고 성기자 하나 들고 탁 오는데 불신자를 보는데 전에는 그게 괜찮았는데 요즘은 창피스럽더라고. 근데 왜 가운을 입고 막 그 죽은 분 이게 뭐 하고 근데 그게 신부님들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뭐 이게 천국문 연다고 우리끼리 가는데 사실은 그 가운이란 말 속에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걸맞는 옷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옷을 입히셨거든요. 그래서 갇혔던 부분들, 포로였던 부분들, 마음이 상했던 부분들, 슬픔의 옷을 입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만큼 여러분 직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